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고, 그리고 저희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옷을 입어서 굉장히 손이 안 익숙한 악동뮤지션입니다.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에 이렇게 오랜날 오랜밤에 학생들한테 같이 연주하고 노래 합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깜짝 게스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다른 게 아니고 다음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규모로 합창대 게스트로 나가게 됐거든요. 네, 그래가지고 스페셜 멘토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이거 지금 클리닉을 해주실 거예요. 또 환호 많이 해주실 거죠? 네. 네, 리허설 개념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올라와서 세팅 좀 할까요? 깜짝. 네, 깜짝으로. 아니 우리 밴드 그 친구들은 알지? 한번 맞춰봤었는데. 저희 지금 도착했습니다. 이제 드디어 올라간다고 합니다. 빨리 하겠습니다. 로봇 입고 다니면 이런 느낌이구나. 별 하나 있고 너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. 사랑이란 말이 머뭇거리어도 거짓은 없었어. 넌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. 어둠 속에서도 잠이 들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의 목소리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 만 있어도 행복했단 걸 그 사실까지 나쁘게 추억 말아요. 그래도 아이돌 친구들 좋아하지 않니? 우리를 실제로 보는 친구들 중에는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. 그렇잖아. 뭐야 악명가? 뭐야? 뭐야? 뭐 연예인? 아 악명이구나. 간주야 준주야 하여튼 그거 들어가요. 좀 기다려주세요. 갑니다. 갑니다.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듯이
같은 주제입니다. 소리 질러! 아시는 분 다 같이 해주세요.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. 깜짝 놀랐어요 진짜. 아 진짜 노래도 안 해서 너무 좋았고요.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. 딱서 너무 즐거웠어요. 울 뻔했어요. 학생들 되게 많이 아쉬웠는 것 같아요. 한 번으로 마무리한 게 너무 아쉽고 저희 학생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. 뿌듯하고 재밌었습니다.